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솔직히 제가 참고 보려고 해도 힘든 게 있어요. 동영상을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늘 실패했습니다. 그 표정에서 오는 그 가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. 바리새파들도 저 정도 꾸미진 않았겠다 하게 이 표정에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가식을 막. 그러면 일반인들은, 에고들은 속을 수 있겠죠. 오, 저분 오늘 표정 좋은데?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이 보면요.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, 저건. 정말 카메라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지. 남들 시선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지. 그거 모를까요, 사람들이? 진짜 성령에서 나오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상대방도 같이 감흥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가식에는요, 가식적인 사람들만 같이 감흥합니다. 저 사람은 진짜 가식, 내가 한수 배워야 돼. 저런 난 표정 못 지어.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거기 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자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람인 척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성도 공동체는 안 만들어집니다. 이게 관건입니다. 진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고 사시면 자 많은 왜 뭐가 있어 들통나느냐 겉은 꾸며요. 표정은 꾸며요. 막 말은 꾸며요. 감정도 꾸며서 막 해봐요. 연기해봐요. 하지만 저 근원에서 오는 저 이 죄악들이 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. 여러분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런 사람만 모여요. 성령의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식 쩌는 사람들이 모여요. 그래서 천국 경쟁을 합니다. 네가 더 좋은 천국 가니 내가 가니. 그런데 저 근원에서 뭐가 올라와요? 우리 교회 영업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고뇌만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왜 걱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. 교회 영업을 왜 걱정하고 계세요, 여러분이? 무슨 영업맨이에요? 사업입니까? 교회를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.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보고 계시면 안 할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게 된다는 가식으로 모인 곳에서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곳은 속마음까지 진심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믿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일을 진짜 내일처럼 걱정하고 우리 일도 우리 일로만 알고 걱정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할 일이 아닌 겁니다.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 어디든 유튜브 어디든 틀어놓고 얘기 들어보세요. 다 그 걱정하는 내용은 인간적인 걱정이 다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걱정인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게 발전하면 지옥 갈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. 나만 걱정하고 내 일로만 생각하다가 벌인 일들이 이런 에고이스트들의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이고요. 예.